AI 기술에 대해서 UX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UX 연구는 지금이랑 또 완전히 다르실 것 같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 AI 기술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 기능들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느냐. 결국에는 사람의 니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UX 리서처라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도 밝은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레이오프를 많이 가장 겪은 직군인 중에 하나가 UX 연구원이었었어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연구원님께서는 UX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개발자로 일을 했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개발자로 2년을 일을 하다가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돈도 잘 벌고 전도가 유망한 그런 영역인데 항상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발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라고 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데 좀더 초기 단계로 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 의사결정권자에 속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 마지막 체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거를 구현하는 게내 일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의 결정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자 해서 그런 방향을 찾다가 보니까 UX 연구원 쪽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로 일을 하시다가 석사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UX 연구원으로서 전공을 살리신 케이스인가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이제 HCI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엄청 큰 컴퓨터에 약간 그런 카드 같은 거 넣으셔서 쓴 그런 거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큰 기계에다가 막 넣어서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기계들을 쓰던 시대에서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개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시대 때부터 이제 HCI의 약 도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된것 같아요. 개인이 어떻게 이 기술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구이도 만들어지고 마우스도 만들어지고 기술은 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UX 연구원이 하는 일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비바 인게이지라는 제품의 코파일럿 팀에서 AI와 신제품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AI 기술에 대해서 UX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성형 AI,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거는 개발하시는 분들도 낯설고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낯선 건데, 이거에 대한 UX 연구는 지금이랑 또 완전히 다르실 것 같거든요. 생성형 AI의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용자가 그 기술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정말 파워풀한 기술이 개인과 이제 맞닿았을 때이 개인이 어떻게 이 파워풀한 기술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개인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지금은 사실은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UX 연구를 하실 때 AI라는 건 레퍼런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예측이 잘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사용자들도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AI 기술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될수 있는지 이제 멘탈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시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멘탈 모델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요즘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모델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이제 제품을 봤을 때는 난 이런 이 제품이 이런 거를 위한 제품이고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이거를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아이디어 그런 게 이제 멘탈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자비스처럼 생활의 모든 거를 다 바꿔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멘탈 모델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쵸. 그게 완전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 기능들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멘탈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AI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AI가 진짜 주는 지식이 믿을 만한 지식인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포스트를 쓰고 만들다 보면 진정성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 거지? 하고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우려점도 있고, 그리고 AI라는 툴이 사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내 직업을 가져가는 건 싫어.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해소를 하느냐? AI가 정말 사람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니드를 파악하는 것도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라는 게또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이게 정말 파워풀한 툴인데 버튼이라든지 그런 게 직관적인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어떻게 최대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 맞아요. 뭘 있어서. 누르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그쵸? 정해진 게 아니기 그쵸? 때문이죠. A를 하면 B가 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그쵸? 대야지 이거를 알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기술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디자인 솔루션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거꾸로 연구 과정에서 AI 도구 같은 걸좀 사용하기도 하시나요?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고 그렇죠. 사용자의 소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용화된 AI 툴을 이용해서는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할때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를 추합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쓰는 표현이 고착화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르게 어떻게 접근하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제가 영어가 첫 번째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좀 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AI 툴 이용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는 AI를 활용한 연구 툴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대화 인터뷰를 하면서 AI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때는 놀랐다. 이때는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 우리 제품을 쓰면서. 이런 것도 딱딱 이렇게 집어주고. 그거를 AI가 표정을 읽는 건가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뭐 말하는 톤.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감정도 표시를 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키 인사이트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래도 어떤 형태의 어떤 이제 연구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람이 정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거 같아요. AI 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화를 빠른 시간 안에 요약해서 그런 키워드나 뭐 핵심 인사이트를 바로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연구원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고 좀더 깊은 수준의 예를 들면은 MZ세대는 어떻게 앞으로 디지털 그런 기기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 AI가 할수 없는 이런 수준의 이제 연구들이잖아요. 방대하고 깊은 주제를 다룰 때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X 연구원 입장에서도 봤을 때 AI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AI가 잘하는 부분은 하게 내버려두고 연구원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긴 하지만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고 근데 그게 또 비즈니스적인 결정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사실은 뭐 절대적으로 나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때는 좀 더 롱텀 비전을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 비전에 이제 부합하는 깊은 연구들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핵심 키워드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수준의 AI 기술로는 아직은 이제 UX 연구원을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일단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좀 더 인간다운 게 뭐지? 이런 거라든지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나 연결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더 잘 느끼고 더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향성이 뭔지 그런 걸 지켜주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 안에서 저는 제 할 일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 분성을 탐구를 하는 게 결국은 사용자들의 공통된 니즈를 뽑아내는데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사람 관련한 학과를 공부하신 분들이 네. 많이 이 업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니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그래도 UX 리서처라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도 밝은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책에서는 챕터를 꽤 크게 이렇게 할애를 하셔서 글로벌 빅테크의 그 레이오프 현실을 좀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출간 이후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UX 연구원의 전망은 또 어떤지 혹시 업데이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 네네네. 일단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레이오프를 많이 가장 겪은 직군인 중에 하나가 UX 연구원이었었어요. 책을 쓰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 좋잖아요. 독자들한테 아, 이 직군의 미래는 밝다. 네. 장밋빛이다. 보통 많은 분들 책을 써주시면 보통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빅테크들이 가장 핵심적인 인력들만 남기고 다른 이제 인력들을 다 이제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신사업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연구 관련 이제 부서들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오프가 됐는데 요즘 추세를 다시 또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AI에 관련된 연구원의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거예요. AI에 대한 UX 연구 수요 다시 늘고 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도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생은 나도 처음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도 그런 거예요. 이런 기술은 나도 처음이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 깜깜한 바다에 지금 항해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들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기술을 선보일 때는 초기 신뢰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기대감 세팅이 중요한데 그런 첫인상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용자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직군이 아무래도 UX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AI는 계속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혁신을 어떻게 잘 디자인적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많겠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 니즈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기업이 UX 연구 같은 거를 해서 사용자 니즈를 찾고 이 신기술을 어떻게 붙일지는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쪽에서 새로운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정말 혁신적인 변화잖아요. 기술을 어떻게 새롭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UX 연구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도 네. 될것 아, 네. 같은데, 우리 회사에 아직까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는데, 혹은, 아, 우리도 UX 연구라는 걸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회사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UX 연구원이라는 직무를 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팀을 꾸리고 싶어 하실 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일단은 리소스 작은 회사거나 UX 연구에 투자를 할수 없는 이제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트를 빨리 런칭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빨리빨리 투자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고객의 니즈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좀더 급박한 타임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뭐 깊은 형식의 연구라기보다는 좀더 단순한 형태의 컨셉 테스팅이라든지 좀 잘게 잘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좀더 이제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연구원이 없으면 깊은 연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창구를 많이 열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열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요. 그쵸.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뭐 게릴라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 앱을 한번 써보고 좀 피드백을 주실래요? 하고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되 좀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듣는 거를 좀더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좀 단계를 조금 더 짧게 짧게 잘게 자라서 그 짧은 짧은 단계마다 그런 피드백을 수렴해서 방향을 이제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있거든요. 빅테크에서 그런 글로벌 사용자의 니드 파악하는데 특화된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UX 연구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UX 연구에 어떤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계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하고 연결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즈덤 오아시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럼 그런 UX 연구를 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방식인가요? 해외 빅테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가장 큰 스타트업 하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UX 연구를 할때 가장 크게 느꼈던 두려움이 내가 도대체 무슨 연구를 언제 해야 되지?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되지? 예, 그리고 내가 한게 진짜 제대로 한게 맞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UX 연구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될까 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요. 너무 도움 많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스타트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실 것 아,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